포천 시민들이 삭발 투쟁까지 벌이며 어렵게 얻어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셔틀룰에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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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타당성 면제로 어렵게 확정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운행 방식 때문입니다. 당초 7호선이 포천까지 연결되면 모두 8량의 열차가 서울에서 환승 없이 포천까지 운행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는 차량을 4량으로 축소하고 환승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옥정에서 포천까지 열차를 셔틀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을 안 하죠. 하나만 하죠. 지금 예타 면적으로 예산이 1조 1000억이 확정된 건데 1조 1700억이 확정된 건데 4량을 가지고 옥정까지 와서 포천까지 4량만 셔틀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이용을 누가 합니까? 그걸. 하나만 하죠.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기도가 마련한 공청회도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공청회장 입장이 제한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자, 끊어달라고요, 우리도! 끊어갑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7호선 운행사인 서울교통공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옥정 포천 구간에 차량 4량 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도 이용자는 차량 2량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환승도 2분 내에 할 수 있어 불편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환승을 한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그러는 게 길잖아요. 근데 이건 딱 오는 거 가는 것만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차를 옆에다 대는 거예요. 옆에다 대가지고 바로 그 뭐 2분 내에 이렇게 환승할 수 있게끔 오는 차 가는 차를 딱 시계로 맞춰주는 거예요. 또 장기적으로 셔틀 노선을 덕정역이나 양주역으로 연결해 GTX나 1호선을 탈 수 있게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경기도는 공청회가 파행된 만큼 추후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원안대로 7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